호반꿀 빨러 왔네 싹 걸렸네 뒤통수 얼얼하네 호반꿀 즐거운 시들 저런 병신 같은 노래 부르면서 홍대에 또 진동 넣는 거 보소. 야, 32,000불이 깨졌단 말이야. 야, 업비트 기준에서 도지 370원에 이걸 지금 판단 잘해야 될 게 여러분들 지금 세일 기간인가 오늘 날아가기 위한 시발점인가 여러분들 판단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. 야, 이거는 여러분들 죄송한데 숏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대가리 깨져도 숏으로 깨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스무스하게. 뭐야, 벌써 체결됐지 뭐야. 50% 정도만 일단 먼저 담가봤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이거 장이 좀 익사이팅 할 거고 코리니 분들은 절대 참가하지 마시고 선수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먹는지 라이브로만 좀 지켜봐 주십시오. 여러분들 그레이스 스케일 자회사도 얼마 전에 비트코인 매수했다고 떴었는데 떨어지는 거면은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악재가 있다는 거야. 뭐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비트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진짜 만 달러도 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요. 아, 끔찍하다. 비트가 만약에 만 달러가 깨지면 리플은 100원도 깨지고요 도지 5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요. 아니 말고 또 오늘 같은 날 이것도 나 혼자 수익 내니까 괜시리 또 죄송스럽긴 하네요 여러분들. 뭐 어쩌겠습니까. 근데 난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희생양이었는 걸 오늘 하루 고통 좀 받으시고 힘들 내세요 여러분들. 이런 친구도 있어서 참 답답해요 여러분들. 호두형 쿠팡 가서 7만원 벌어온 거 다시 2천원 됐어. 내일 또 쿠팡 갔다 올게. 글쎄 윤석아, 너 내가 몇 번이나 혼냈는데 모르겠어요. 그냥 타짜에 그 교수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. 존나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고 와서 이러고 또다시 책상에 앉고 다시 또 일어나가고 이 짓거리만 지금 1년 6개월째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. 절대로 오늘 레버리지 높이 쓰는 거 아니야. 형이나 되니까 지금 20배로 테크니컬 매매로 들어갔지만은 여러분들은 이거 오늘은 진짜 3배 이상 쓰면은 무조건 아웃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. 저참 또 깼죠. 야 이거 오늘 조심들 해라. 꽉 잡아라. 하 이거 시분에 좋아하기도 미안하네. 속으로만 외칠게요. 나 있다라고. 야 요즘 왜 이렇게 잘 보냐고. 나 아니고 야 나는 그냥 숏만 잡았는데 시부라 뭐 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. 아니 저는 이런 온실 속에 화초 같은 수익 나는 원하지 않아. 전장 끝에 무생을 얻는 걸 좋아하지. 이렇게 달달한 수익 너무 맛있어. 아 정신 차리자. 이제 롱이라고? 찐반인가? 이 존만한 양봉을 요만큼만 나오면은 그냥 눈 번쩍 뜨이지 그냥. 잠깐만요, 이런 분석도 있네요 여러분들. 머스크가 뜬금없이 얼마 전에 트위터를 올렸는데 어느 지역을 뜬금없이 썼대요. 근데 사람들이 그 지역을 분석해보니까 위도가 수상해 보여서 순서대로 보니까 이 바닥을 23K로 본다. 머스크가 시그널을 준 거다. 너 내일 일단 날 밝으면 병원부터 가 이 새끼야. 하다 하다가 지구본 기법을 응용하는 친구가 다 있네요. 위도와 적도 그리면서. 그리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어요. 지금 코인베이스 개인 지갑에서 비트 92,000개가 입금이 됐대요 여러분들. 누군가 팔아 제끼려고 그런 거죠. 사람만 계세요 여러분들. 의미 없이 막 고레버 이런 거 쓰는 거 아니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저 레버로 좀 즐기시기를 권장드릴게요. 어 잠깐만 이거 나와야겠다. 아 이거 나왔다가 다음 수를 보자. 이거 살짝 롱 같아. 어 잠깐만 내리자 도망쳐. 아 나있다. 이게 바로 숨바꼭질 매매. 잡을 테면 잡아봐. 자 여기다 걸어놓을게. 나 따라온다. 이 새끼 이거 느려 터져가지고.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야. 아 씨부라 계속 올라가. 어어? 또 도망가? 땅따먹기다 씨부라 그래. 야 도망가. 취소 휴 털릴 뻔했다. 아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. 아 씨부라 아까 2천 넘어갔을 때 나올걸. 야 이거 한번 승부 걸어볼까. 물량을 지금 내가 좀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. 따라갈게요. 8.1비트죠 이렇게 되면은 3억 5천을 때려박은 거예요 여러분들. 아 이거 저 너무 그냥 대가리 들면은 그냥 숏만 치고 내리고 대가리 들면 숏 치고 내리고 그냥 두더지 게임하면 되네. 그냥 5천원 줄게. 제로투 좀 보여줘. 너 집구석에서 그냥 거울 보고 연습해 이 새끼야. 아 잠깐만요. 이거 지금 내 데이터에 없었던 상방을 하고 있어요. 상황이 떠올리네. 아 씨부라 이거 대참사가. 아 2천에서 나올걸 씨부라 존나 후회된다. 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. 야 오늘 첫 손실이 찍혔어요 여러분들. 잠깐만요. 이건 좀 불길한데.
나도 전국적으로 사업하고 있어서 알려주는 건데 채굴업자 사이에 규제 완화 준비하고 있대. 뭘 병신이 아까부터 이 시부랄 중국에서 일했다고. 중국집에서 일하는 새끼가 저거. 빨리 판단하자. 아, 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. 아까 2000이었는데 이 시부랄 진짜. 야 뭐야 짝짝이었어? 뭐야 왜 이걸 아무도 말을 안 해 씨부랄. 그럼 나 진작에 롱잡았지 아까. 존나 서운하네. 와 공룡 짝짝이를 못 봤어. 잠깐만요 이거 나올게요. 이거 나오는 게 맞아요. 지금 맘버스 짝짝이 때문에 나우 씨부랄 진짜. 와 이거 롱을 못 먹고 병신같이. 잠깐만 지금이라도 가야 돼 이거는. 아 됐다. 어 막차 땄다 휴. 야 이게 무슨 말이죠?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맘모스 사진을 올렸다는데? 어 진짜네? 야 일론 머스크 씨부랄 그거 내 방송 보나? 아 공룡이랑 맘모스 부활시킨다고 지금 프로젝트 들어갔다는데 진짜냐? 야 그냥 그 친구는 진짜 희대의 식간종이네 진짜로. 오늘 이거 지금 맘모스 짝짝이 떠가지고요 진짜 바닥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.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.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장에서 내가 저점 잘 잡아내거든요. 지금 평단가? 지금 봐선 구덱인데 나중에 보면은 야 이거 호주 형 어쩜 그렇게 저점을 잡았나요 이런 얘기들 올라오게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. 이거 그리고 기업별로 평단가라고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가 $32,600 평단가 41,900비트를 보유하고 있고요. 하여튼 중요한 건 넥슨이네요 여러분들. 평단가 58,200. 야 진짜 어쩌면은 이 모든 하방이 넥슨을 털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. 이 비트코인 시세를 조종하는 게 투자 그룹들도 아니고 기업들도 아니면은 이건 아무리 봐도 일루미나티가 진정한 세력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. 우리가 지금 전 세계 1등 부호가 일론 머스크로 지금 알고들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림자 정부의 세력들, 그런 세력들이 진탱이 1등이 아닐까. 비트코인 약간 중에 비트코인 자치자가 빅토로 끓이는데 음식 이런것만 넣는거 너 있잖아 병원부터 가. 아 미친놈이 슈퍼컴퓨터가 이 그래프를 조종한다니까. 슝신 저거 어디 애니보다 왔나? 어질어질하다. 이거 뭐냐 이거? 원유티 Q&A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바코드를 알고 있는가? 알고는 있다 방송은 안 본다. 진짠가 본데 이거. 아니 시부랄 이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냐. 근데 우리 원유티 아우야 언제 한번 우리 삼촌하고 밥이나 한끼 먹자. 조용히 먹자. 형도 굉장히 후라이빗한 거 좋아하니까 저기 조용한 데 가서 형이랑 저기 소머리 국밥에 밥이나 먹자고. 아유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구걸 안 합니다 여러분들.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. 아 여기 Q&A가 또 원유티 관련해서 있네요. 400억 청산난 거냐 아니면 손절난 거냐. 손절한 거고 물량 정리가 안 돼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손절하느라 그렇게 크게 손절이 나가고. 400억을 손절이 손이 나갈까? 야 씨부랄 나는 당장 이거 지금 40만원도 손절이 안 나가는데 대단하네 그래도. 야 여기 계속 이거 재밌다 이거 원유티 관련 Q&A. 나 이거 제일 궁금했어. 1000억이 넘었는데 트레이딩을 계속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? 랭킹 올리기? 그니까 이 친구는 그냥 어디 뭐 게임 뭐 레더랭킹 올리듯이 그 맛에 하는 것 같아. 얘는 이미 어나더 레벨이 됐어요 여러분들. 이미 돈은 가상 속에 그냥 게임 포인트일 뿐인 거야. 아 뭐 존나 멋있다. 대충 보니까 원유티 기법이 나랑 좀 비슷하네.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. 투자 관련해서는 인상 깊게 본 책이 없습니다. 책을 안 본 거지 여러분들. 내가 늘 얘기하죠. 매매는 여러분들 책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고. 방향은 뭘 보고 잡으시나요? 그동안 캔들과 거래량 패턴을 토대로 합니다. 얘도 그러니까 캔들만 보고 매매하는 거야 나처럼. 나랑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죠 여러분들. 캔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돼. 야 쏜다! 진탱이 발톱이 나오고 있어요. 자 다같이 남자는 0 틀딱은 자! 맘모스 짝짝이의 파워죠 여러분들. 야 이 시브랄 양봉이 제발 찐반등이기를. 잠깐만요 이거를 지금 나왔다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패턴이거든. 아 나이타 마지막으로 숏을 한번 잡아보자. 시브랄 거 그냥 내 감각과 내 온몸의 세포와 내 심장이 시키는 하방으로 몰빵 다 때려받겠습니다. 지금이냐! 내 마지막 포지션입니다 여러분들. 죄송한데 마지막 불꽃이었다고 봅니다. 이 정도면은 잘 잡은 것 같아요. 원유 게임즈 청산했습니다.